나의 루틴 만들기 프로그램. 네. 참 거창한 제목의 프로그램을 흔쾌히 또 맡아주셔가지고 선수들에게 필요한 루틴들이나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실 텐데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요즘 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이런 헬스케어에도 많이 관심 당연히 운동선수 학부모님들이면 더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많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그 도구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접근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폼롤러라고 하는 저희가 그 마사지 기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크로스 볼이라고 하는. 네. 아니면 그냥 일반 공이라고 하는 그런. 네. 부분으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고가지만 간혹 구입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라건이나 아니면 하이퍼볼트라고 하는 건류에 대해서 이렇게 근막을 좀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도구를 좀 이용할 건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 폼롤러랑 이제 라크로스 볼 같이 간단하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조금 이제 본인이 운동 후에 운동 전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이런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이 동작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셀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어깨나 팔꿈치, 어깨나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스스로 단독 구상이다기보다는 발목, 골반, 무릎 같은 여러 관절에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패턴 자체를 조금 접근을 해서 이제 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웜업도 개인적으로 자기 몸의 상태에 맞춰 하기보단 좀 단체적으로 모양이 보통 그렇잖아요. 러닝 가볍게 싹싹 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네. 구령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네. 몸 풀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뭐 마땅히 필요한데 네. 그렇게 되면 좀 놓치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선수마다도 자기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좀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유소년 야구 때부터 초등 리틀 야구부터 좀 그런 시간을 조금 진짜 한 10분만이라도 네. 각자 이렇게 폼롤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라크로스 볼이 됐든 라크로스 볼 없으면 야구공으로 해도 되잖아. 예. 뭐 그런 시간을 좀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더라고. 네. 없어야지 통증이 없어야지 이 통증이 없는 거를 가지고 선수들은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이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좀 더 자신감이라는 게 붙게 되면 그 통증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붙게 되면 저는 또 그 퍼포먼스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말씀하신 뭐 폼롤러, 뭐 라크로스 볼, 마사지 볼 이용한 뭐 테라건이 됐든 뭐 하이퍼볼트가 됐든 그런 식의 이제 트레이닝들이 그런 식의 뭐 회복 운동 뭐 작업들이 사실은 이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제 재미가 없거든. 학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지루하고 네. 때로는 네.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센터에 오면 선수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아예 인턴 선생님한테 이런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시키는 사람들도 솔직히 예, 즐겁진 않는 부분이라 애들이 그냥 치고 던지는 게 재밌지. 그렇죠. 그냥 이제 앉아서 이제 멍하고 이렇게 굴리고 있으면 왜 그러니 그렇게 해도 제가 봐도 제일 재미가 없는데 이걸 좀 재미있게 혹은 뭐 이렇게 좀 흥미롭게 만드는 것도 뭐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그걸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어?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워밍 그 러닝 체조라 그래서 다이나믹 웜업도 각자끔 했는데 그때도 오히려 선수들이 그냥 웃고 떠들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그런 틀만 잘 잡혀 있으면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선수들이 뭐 오히려 밝은 분위기에서 조금 더 즐겁게 하려고 접근 자체가 즐겁다 보니까 이게 퍼포먼스 기술 훈련으로 넘어가도 좀 더 이제 즐거운 분위기가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가 저는 17년도 그때 박찬현 코치님하고 있었을 때가 17년도인데 그때가 저는 그렇게 접근했던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갇혀서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러닝을 뛰더라도 막 진짜
100m, 200m 막 이렇게 막 너무 뜨는 인터벌식이 아닌 게임식으로도 많이 뛰었거든요. 콘 갖다 놓고 콘 뭐 오목, 콘 오목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상과 벌을 주는 거죠. 그 상이라고 하면 뭐 이긴 팀은 오늘 러닝 끝, 진 팀은 그래도 폴폴 두 개 정도 더 뛸 거야. 이런 식으로 해도 선수들이 단순하게 이 두 개 덜 뛰기 위해서라도 그 게임의 게임 러닝 자체를 엄청나게 열심히 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좀 게임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재밌고 좀 이제